그러면 어떤 정보를 내가 지금 흘려줄 것 같아? 바로 공룡계 아이돌이라 불릴 아싸 공룡 멤버들을 자세히 분석해 볼 거야. 이름하여 아싸 공룡들 지구 대비 프로젝트 공룡 스플래닛.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할 원픽 공룡은 따단. 자, 후보 1번 공룡들의 킹 오브 킹 티라노사우루스. 이 친구는 뭐 거의 센터 확정이 아닌가 싶긴 한데 티렉스로 말할 것 같아. 쇳덩어리 악당들 한 입에 확 잡수시는 거는 누워서 공룡 발차기인 공룡계 건치미남. 티라노에서 이빨에 한번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게다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이 묵직한 이 콧대 보여? 이 콧대. 나도 이 콧볼 좀 봐봐. 아, 비슷한 것 같은데. 야! 목소리는 얼마나 감미롭게요. 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생각해봐. 바로 기절각이지 말이야. 아, 실제로 막 진짜 저걸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 진짜 저런 까무라치는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것도 모자라 합체까지. 이건 뭐 그냥 게임 오버. 티렉스 노라는 공룡. 야, 그냥 모델로 바로 가도 되겠다. 그치? 티렉스가 특급 외모 자랑한다 해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본래 백악기 최고의 사냥꾼 또는 폭군 도마뱀이라는 업계의 정설. 강력한 턱의 악력은 1400kg을 오, 많이 아프겠다. 어떡하니? 그냥 돼지는 게 편하지. 꼬리로 그냥 돌려치기 한 방에 팍! 자, 이거 안녕. MBTI 유형은 뭘까? ENFP 스파크형. 뭐 하나 짝 물었잖아? 그럼 끝장을 보는 거야. 그냥 그럼 가는 거야. 스파크형이니까. 그럼 나랑 같은 거 같은데 어떡하지? T-Rex. 자, 이번엔 2번 후보로 간다. 후보 2번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는 일단 코에 달린 뿔이 그냥, 그리고 묵직한 얼굴 크기. 난 이 친구가 왠지 정이 가는 이유가 있어. 알지? 우리 왕대갈 통돌 알잖아. 이 대구박이 다 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육상 공룡 중에서 가장 머리가 커. 자꾸 내 얘기하는 거 같냐. 트리케라톱스는 한 등빠라는 초식 공룡인데 이렇게 몸집이 커도 달리기가, 저거 보세요, 엄청 빨라갖고 머리에 있는 세 개의 뿔이 가장 큰 특징.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인 거 여러분 알지? 저기 열받게 하잖아. 그냥 뿔로 그냥 폭구 찍듯이. 야! 왔어 왔어 왔어. 언제나 봐도 흥분되는 이 씬. 그치? 야, 목을 보호하기 위한 프릴이 있는데 약간 공작새 느낌인데 우아하기까지 하는데 이거 저리 가라 하냐. 그치? 그럼 MBTI는 어떨까? 아, 논리적으로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이 돋보이는 ISTP. 적들에게 몰렸을 때 빠르게 상황 대처를 잘해. 두 마리의 적수에 대응할 때는 코뿔로 공격을 빡! 적군에게 집어던져 꽝도 먹고 알로 먹는 거야. 머리가 좋은 거지. 이 대구박이! 적들이 따발 적군을 다다다다다다 쏘는 동안 묵직한 발카포 두 방으로 이렇게 샥! 트리케라톱스! 후보 3번! 뷰테란 노더! 뭐든 개쭉개쭉한 친구야. 무엇보다 이 긴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 때 확 장관이지. 그렇다고 이 친구가 지상에서 약체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노노노. 곧잘 달려서 날카로운 날개검으로 그냥 급속 하강합니다. 저거 봐요. 슝 들어가서 쫓아가서 발톱으로 빵 얘를 찍기. 암호와의 콜라보가 됐을 때 200탄이나 장전되어 있는 미사일로 미사일 좀 봐요. 이 친구 정말, 야, 폭격기네, 폭격기. 전체를 조합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INTJ 과학자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야, 뷰테란 노더. 자, 후보 4번 공룡은 캬하. 동동동동동동동. 우리 귀여움에서 달려오는 거 봐. 작고 소중한 랩터 친구들 함께 가볼게. 공룡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귀여워. 동동 사뿐 사뿐 동동동동동 꽉. 얘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엄청난 반전이 있는 애들인데 날쌘 도둑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먹잇감을 잡던 순간 폭발적인 속력으로 그냥 나비처럼 사뿐히 날아서 암호에서 나온 칼로
암을 숨겨둔 따발총 적재적소에 꺼낸 맹공격 등에서 나오죠. 워낙 영리하고 빨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잽싸게 피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하지. 저 빠른 것 좀 봐. 못 맞춰. 적재적소 자신이 필요한 순간을 잘 캐치. 실용적인 조력가형 ISFJ. 작은 애들이 이렇게 알차잖아요. 공룡스 플래닛. 자, 이렇게 메인 공룡 멤버들의 매력과 특징을 내가 알아봤어. 당신의 아버지 사우루스 원톱 공룡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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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투표해주세요. 올 겨울 아마존 사우루스 공룡들이 지구를 대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 잊지 않길 바라면서 공룡스 플래닛 떡밥의 전사 우리 김태균만 믿으면서 아싸TV는 계속되는 거 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안녕.